지역 농가가 직접 생산한 신선한 먹거리를 시중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가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천안시에서는 지역 농산물 이용 촉진과 직거래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매주 직거래 장터가 열리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천안 종합운동장 일원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정례 직거래 장터가 열리고 있습니다. 20여 개 지역 농가가 참여하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50여 품목을 시중보다 약 20% 싸게 판매하는데요. 또한 소비자 체험 프로그램과 이벤트도 진행하며 카드 결제, 택배 서비스 등 편의도 제공합니다. 매주 목요일에 열리는 2018 천안시 목요장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26개 농가가 두 개조로 나눠 시내 아파트 단지를 30분씩 순회하며 지역 농산물 30여 종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은 시청 민원동 앞에서 금요장터가 열리는데요.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까지 26개 농가가 참여해 천안포도, 배, 헛개나무 등 고품질 먹거리 30여 개 품목을 판매합니다. 시내 직거래 장터를 통해 소비자에게는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하고 농가에는 농산물을 직접 판매해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